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그 요구를 들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 가시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이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원했던 왕을 세우시는가.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사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사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1절은 기스에 대한 말씀이고요. 2절.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쭉 나,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성경에 기스에 대해서 누구의 손자, 누구의 현손이 쭉 말씀하냐? 역사성을 말씀하는 거고요. 기스의 아들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세밀하게 말씀해. 이게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으로 세우실 왕이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셨겠어요? 하나님이 뽑고 또 뽑으시고 뽑으시고 뽑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15장에 가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려요.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뼈대가 있는 가족입니다. 그 1절에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쭉 족보를 말씀하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를 뽑으신 거 아니에요? 뼈대가 있는 가정이라니까요. 그거 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는 사람부터 뽑으십니다. 사람. 사람을 먼저 뽑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사람을 먼저 뽑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다. 3절에 가면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거기에 3절 암나귀들을 잃고 거기다 줄 곳에 이건 이제 이벤트예요. 이벤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요. 먼저 사람을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발생하게 하세요. 그걸 우리로, 요즘 우리말로 하면 이벤트입니다.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반드시 사람 먼저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세요. 그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여러 가축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암나귀를 잃었어요. 예.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예, 이벤트.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예, 무턱대고 말씀만 묵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를 일으키시는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막연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신앙. 산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상고했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 끝났으니까 가자. 그리고 말씀 잊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뭐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겠죠. 들을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라 그런다면 우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상고해요. 상고란 말은 묵상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요, 공부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주목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시는가. 내가 기도하고 났는데 답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 제목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내가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들, 여기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지금 암나귀를 잃었다?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얘기인데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일이 지금 시작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이벤트라고 보시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설사라고 말을 해야 돼요. 설사 그 일들이, 그런 일어나는 이벤트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지금 이벤트를 일으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벤트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묵상하는 게 그게 묵상이 아니에요. 네, 그냥 앉아서 성경만 보는 게 그게 묵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목도하란 말이에요, 목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이벤트를 일으키실 거예요. 네. 그것이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우리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내 마음에 맞진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해 나가시는가를 우리는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스가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으라고 보내면서 누구를 하나 딸려 보냈냐면 사환. 이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누구인지 모르죠? 종입니다. 종. 한 종을 데리고 가요. 4절.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거기다 줄거는 사환. 이게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 가자. 우리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때문에 너무 고생하실 것 같다. 걱정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암나귀 찾는 거 우리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뭐라고 하나 잘 들어보세요. 6절 시작.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벤트,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 그래서 관련된 사람, 전혀 나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사건에 관련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데는 여러 사람이 다 이렇게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도 무명이지만 하나님이 계획, 사울을 찾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사람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전혀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나를 막 고역하는 것처럼 느끼니까 사탄의 역사라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선한 역을 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악한 역을 하게 하세요. 그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눈이 굉장히 좁아요. 좁으니까 그 나하고 맞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 보내셨어 막 이러고,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은 원수 취급을 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간다. 진도를 못 나가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만 응답이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반대하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간다 이 말이에요. 진도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범위를 넓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도를 나가려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저렇게 하실까? 예. 그러니까 사환을 보내신 거예요. 사환. 하나님이 사환을 붙이셔서 사울은 전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갔던 사환이, 아, 우리 그러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 이 성에 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그분에게 갑시다. 그분에게 가면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를 알려줄 거라고. 사울이 또 말해요. 아니, 우리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냐고. 거기 과로하고 설명을 썼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물 물으려면 예물을 가지고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하는 얘기가,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울과 사환이 사무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거기 보세요. 13절. 11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나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바로 그날이 제사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죠. 타이밍. 그 시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에 딱 맞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시자고요. 지금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갔어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자 그래요. 그러니까 사환이 하는 얘기가,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성에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러 갑시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결정하고 오는데 그 소녀, 물길로 오는 소녀들을 만난 거예요. 소녀들에게 물어봐요. 이성의 선견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 지금 당신들보다 조금 앞에 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오늘 이성의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마침 그 선지자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성에 오셨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의 시간. 거기도 보세요. 14절 끝에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뭐예요? 마침.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이 마침, 이건 마침이 아니에요. 우리의 편으로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들을 오게 하신 거다. 그런 겁니다. 아멘.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라 그래요. 과정.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 갑자기 급나와라 뚝딱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부분이 있어도 기도했어요. 기도 한 방에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 고침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병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한 번에 치유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일 어디 가서 기도 받으면, 뭐 기도 한 번 받으면 다 낫는다고 하더라. 조심하세요. 그게 하나님 그런 방법을 잘 안 쓰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쓰실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러분 병을 아탁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요, 매번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 못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그런 거거든요.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정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정반대 현상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점진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점진성.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 막 예수를 믿자마자 막 은혜 받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도 보면 그런 사람은 중직자 맡기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 믿자마자 은혜 받고 막 펄펄 끓어요. 이 사람들은 곧 꺼질 때가 옵니다. 이게 좀 꺼졌을 때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래야지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때 무슨 중직을 주면 이 사람은요 금방 바뀌고 인간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점진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지 그냥 한 번에 그렇게 주십니까 그게? 예. 네. 뭐 어디 가서 2박 3일 가서 그냥 부흥회 참석해가지고 뜨겁다 그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길어야 한달 가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점진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거지. 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그렇게 합니다. 왜 저는 애들이 막 애들 답지 않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애들은 애들 담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팍팍팍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섬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순서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본문, 모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시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놓고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하시지. 왜 기스 얘기를 하고 사울의 가정 얘기를 하고 이런 암나귀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막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게 무질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모든 일들이 다 과정을. 예. 이 과정과 절차를 밟는 중에 때로는 이렇게 출렁출렁할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고 이 전혀 다른 현상들이 쫙 일어나요. 이때를 조심하라는 거, 이때. 그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면 하나님 보시고, 야, 너는 안 끝났는데 왜 네가 결론 내리냐? 하나님 그러신다고 말해요. 아니, 내가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네가 결론 내리고 네가 끝나고 그래? 네가 시작하고 네가 끝내냐? 그러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오셨던 그 김인식 목사님이 그 멘트 하는 중에 참 굉장히 중요한 멘트 하나를 했어요. 예. 그분이 이렇게 일을 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모든 것이 다 취소가 됐대요. 예. 보통 때는 뭐 너무 많이 그 섭외가 들어오기 때문에 못 한답니다. 다 못한다. 못 간대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고 나니까 모든 게100% 취소가 되니까 이게 가장으로서 힘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멘트하는 중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끝을 내지 않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끝내지 않기로 했다. 본인이 결론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그 얘기 했잖아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저분이 하는 말 속에 뭔가 저분의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이런 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결론 내리지 않았다가 아, 그래서 저분이 나이는 젊지만 목사답구나.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 근데 우리는 이런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시작하고 내가 결론 내리고 내가 기도 시작하고 내가 끝내고 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분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과정을 거쳐가면서 진행 중이에요. 이 과정이란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침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너무나도 불신앙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기스를 선택하시고
그의 가정에 사울을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 암나귀를 잃는 상황을 조성하시고 거기에 사환을 딸려보내시고 하나님이 한 가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쓰셨고 여러 상황들을 조성하신 것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결론 내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어느 사람 하나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목적과 뜻을 이루시오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주목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